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 얘야, 공부를 잘하려 그러면 꾸준히 시험 공부를 해야지 잘하지. 벼락치기 하는 사람은 절대 점수 나올 수가 없다. 그죠?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어떤 애들은 학교 가면은 열심히 100일을 갖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꾸준하게 공부를 했거든. 공부는 그 비물질 에너지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시험 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밤새서 막 벼락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최저 기본 점수밖에 안 나오죠. 왜? 공부를 꾸준하게 안 했거든. 법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식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물질 에너지거든. 그러면 이 비물질 에너지가 내가 소멸하기 전에 다음날 어떻게 좀 차가지고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법문을 할 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들어야 돼.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면 분명히 어떻게 밀도와 질량이 차이끔 돼 있어. 그럼 어느 정도 뭉쳐져가지고 이게 70% 압이 탁 만들어지면 내 영혼에 쏙 들어오는 거라. 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뭐 형편도 보려고 깝깝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듣고 싶을 때 듣는 거야. 그럼 듣고 싶을 때 들으면은 누가 아냐면 나하고 동참하는 우리 조상 스님들이 정확히 알아요. 그게 뭐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자시에 깨워요. 11시에. 너는 11시에 공부하는 게 좋으면 11시에 깨우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인시에 깨워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시간대에 깨워. 그러면 깨우면 뭐라 하냐면 깨우면서 표적을 탁탁탁 주는 거예요. 왜?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1분도 안 틀리게 그 시간에 깨워요. 3시면 3시에 정확하게 눈을 뜨게끔 만들어. 나도 보니 눈이 벌쩍 뜬다니까. 그러면서 우선 조상 선생님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응? 그래서 제가 한동안 4시 반에 계속 눈이 떠지는데 이게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순간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면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는데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죠. 그때처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면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으면 불안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제대로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는 이거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자꾸 있는데 안 돼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신들이 깨워주는 거예요. 그 시간대 정확하게 깨우면서 뭐 3시 깨웠다 4시 깨웠다 5시 깨우면 이거 혼동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뜻으로 지금 표적을 줄지 모르는데 신들이 정확한 그 시간대에 주거든요. 그럼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되잖아. 가서 또 멘토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왜 내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깨워야 되냐고. 그런데 지금 답을 주잖아요. 우리 조상 스님들이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라. 너는 홍인간이다. 네 모자란 신념과 갖춰가지고 홍인간으로서 세상에 그죠? 뭔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내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노. 지금 천지 대공사하는 중인데 여기서 신들이 정확히 깨벼낸 거예요. 뒤에 우리가 있으면 잊지 말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왜? 너는 홍인간이니까. 그러고서 한날은 침대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했어요. 자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왜 계속 4시 반에 내가 눈이 떠지지. 근데 제가 알겠는 거예요. 자꾸 안 듣고 있다는 걸 아니까 자꾸 의무감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바르게 들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100일 동안 법을 멘토 찾아서 법을 들을 때는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법을 줬었어. 네. 이 법을 듣고 있으면 내 어려움이 풀릴 거라고 내 분명히 내가 법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100일도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승부를 많이 받았어. 네. 자연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공부하라고 지금 내가 형편을 지금 풀어주게 해놓은 거거든. 자연한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자연이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하느님도 움직이고 신도 움직이고 주위 환경도 변해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준 거예요. 거기에 우리 조상신들도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죠. 우리 집안에 옛날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어려움도 있고 뭐 까까발 일도 생기고 어떤 일이 표적을 받았다면 지금 표적 받는 게 없잖아요. 왜? 조상들이 제자가 법을 만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건 내가 동참하고 있고 우리 신들도 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 이 3대 요소가 딱 맞물려 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한테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해야 되거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걸 지금 살펴주고 어려움이 올 걸 갖다 지금 다 막아주고 있는데 내가 조금 갈증이 좀 이제 풀리고 조금 어려움이 좀 풀리니까 이제 고마 이제 옛날 생각은 이제 깎아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법을 들었던 걸 다 잊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신들이 한 번씩 표적을 준다든지 자연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가지고 나한테 딱 표적을 주면 아차 내가 처음에 법을 만나서 갈증이 나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내가 조금 뭔가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 소홀히 하고 있는 중에 또 표적을 누가 줘요? 우리 조상 서인들이 표적을 정확하게 시한대에 줘가지고 내가 그 시한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 너는 홍인간이다. 네 신앙을 갖추라고 지금 시간을 지금 벌고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열심히 네 갖추는 공부를 하라고 지금 주는 거거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걸 갖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옛날처럼 또 살아가는 거라. 그럼 며칠 전이 아니네요.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에 제가 이제 차가 일단 없으니까 이제 어떤 분 차를 타고 이제 양산을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 차를 탔어요. 탔는데 타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비보호 그거였어요. 비보호인데 이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그 앞에서 오는 차를 못 본 거예요. 차가 벤츠였단 말이에요. 저는 뒤에 있었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이제 세 명이 탔는데 이쪽 옆에 있는 언니는 차가 여기 오고 있는데 이 사람 계속 가니까 자기는 옆에서 니 도대체 뭐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저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딪히지는 않았고 그 쫓아도 빵빵거리지는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아찔했던 게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났더라면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한 거예요. 태워달라 했고 원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이 사람이 자기가 바쁘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분들은 내가 정확히 저하고 되게 이렇게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서 와, 그러고 딱 내리고 난 뒤에 생각이 와, 저 이게 차가 진짜 사고가 났더라면 아, 네, 제가 너무 난처한 입장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비켜간 거예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날. 아, 그래서 순간 제가 이게 한 번에 또 내가 뭔가 모르는 고비를 한번 넘기겠다는 생각이 아,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자연이 주는 표적이거든. 신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앞을 가려서 표적을 줘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지금 살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강하게 뭐가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왜 사고가 일어나는지 사고의 법들을 정확히 내가 분문해 놨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잘못한 게 요 출발점에서 땡 해가지고 잘못된 게 딱 오르면요. 요까지 올 때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죠. 압이 70%가 차야지 내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처음 잘못해가 여기까지 올 때는요. 잘 안 와. 근데 한 번 땅 띵 해가지고 내가 한 번 맞았어요. 한 번 맞았을 때는 나중에 두 번째로 돌아오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한 방 사고 나는 게 힘든 거지. 한 번 사고 나기 시작하면 계속 사고 나지 않던가요? 그래서 한 번 자동차 사고 난 사람은 계속 자동차 사고 나요. 그죠? 병원에 맨날 가 있어요. 한 번 우리 집안에 뭔가 죽음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집안은요. 대대로 가보면 전부 다 뭔가 죽음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거야. 위에서 누가 죽었다든지 조상이 누가 죽었다든지 그 다음 우리 뒤에 와가지고 또 누가 자식이 죽었다든지 죽음으로서 자꾸 공부를 시키고 이것도 하나의 사고의 법칙인 거죠. 근데 돌아오는 속도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빨라지는 거라.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자동차 사고 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정확하게 내가 잘못한 게 잘못 살아온 게 압이 차가지고 누가 나를 칠 수 있는 환경을 정확히 만들어지거든.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차 타고 가면서 그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건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시간대에 0.1mm도 안 틀리게 0.1초도 안 틀리게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거기 지나가게 돼 있어. 왜? 거기에 탁한 기운이 딱 뭉쳐가 있는데 너는 여기 와가지고 네 잘못된 사는 게 인생이 압이 딱 차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나야 된다고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좀 점 잘 보는 점쟁이 찾아가서 딱 보면요. 7개월 안에 정확하게 네가 무슨 사고 날 건지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제대로 이제 점쟁이가 아니고 멘토를 찾아왔으면 네가 조금 있으면 어떤 사고 난 뒤에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안 온다고 그 사고를 피해갈 수 있는 법도 가르쳐주는 거죠. 그죠?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사다가 인생을 그냥 사고 날 게 일이 생길 건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내 공부하는 마음을 돌았으면 어떨까요? 그게 나한테 사건 사고 날 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해지는 거지 이렇게. 한 방 똥 맞아야 되는데 이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사고가 안 날 수가 있다는 거지.